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근대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왕정을 벗어나서, 왕정이란 것은 왕이 있으면 그 밑에 모든 신민들은 그야말로 노예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그러나 우리가 근대 법을 기반으로 해서 근대 국가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국가의 지도자는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과 묵시적, 명시적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민들이 기본적인 그런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국가의 지도자는 그 국가를 바탕으로 해서 자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무덤덤이 넘길 수 있지만 참 그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해양수산부 소속 공직자가 북한 땅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을 두고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 우리가 더 새겨야 될 것은 이 국가라는 조직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이렇게 값없이 간주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아들이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에 직접 편지를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진상 결과를 두고 보자 뭐 이런 종류의 아주 성의 없는 답변을 그렇게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 방송 VOA에서 읽었던 내용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이 선교 사역을 펼치던 가운데서 북한에 억류되어서 몇 년째 갇혀 있을 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 성사를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장 그들에게 먼저 요구한 것은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자는 비행기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와 새벽 2시 무렵에 영부인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을 영접하러 공항에 나온 것을 발견했을 때 국가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미국을 위해서 해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저렇게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대단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국민을 적국이 사살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30년 동안 수도 없이 지켜본 이스라엘의 적국에 대한 대응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범행을 저지른 배가 육지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전투기가 출격해서 해상에서 박살부터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즉시 유가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2월 IS가 요르단 전투기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자 국왕이 즉시 유가족을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응징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국왕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30대를 동시에 출격시켜서 IS 본거지를 격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IS 대원 57명이 사망했습니다. 적어도 대외 정책이야 어찌하든 간에 자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대통령이고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믿고 살죠. 이스라엘에서 30년 정도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이강근 목사님이 보낸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내용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대 국가는 국민과 권력을 장악한 자들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그 기초 위에 권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계약의 기본은 국민은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권리와 의무 관계, 계약 관계로서 근대 국가가 성립합니다. 근대 국가는 과거의 왕정과 달리 신하와 그리고 백성과 왕의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북한으로부터 탈출한 두 명의 청년을 사지로 내몬 것이나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의 47세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치매를 앓는 노모를 둔 그런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살되고 그리고 소각된 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나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정도 근본적인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대충 묻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그냥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아니죠.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심대한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양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조선조에를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제가 책을 쓸때 병인양요, 프랑스군이 우리들을 침범했을 때 한양이라는 도성에서 일어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보면은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일찍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초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박해했던 천주교 신자를 행세하고 성경을 구해서 갖고 다니고 십자가를 목에 비상값으로 주고 사서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민초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렇게 참 슬펐던 그런 기억이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아무튼 근대국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관계에서 형성되고 국가는 자유와 생명을 보호할 수 없으면 그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자국민의 생명을 휴지 종이처럼 그렇게 여기는 권력자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30년 정도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는 목사님의 한 통의 그런 문자 메시지가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